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문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고악기 소개시켜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중고악기는 셀마 마크6 14만번대 알토 색소폰입니다. 이 악기는 프랑스 셀마 마크6로 일단은 뭐 외관 상태가 뭐 그렇게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B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주가 계속 되어 오던 악기이기 때문에 라카의 유실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격이 또 저렴한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악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만번대 마크6 하면은 아무래도 데이비 샌본 연주자가 떠오르죠. 데이비 샌본 연주자는 아메리칸 마크6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프랑스 마크6도 굉장히 아메리카 못지않게 좋은 퀄리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께 어필이 될 만한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과연 이 악기 어떤 악기이고 소리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또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마 마크6 알토 색소폰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셀마 플라이트 케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이 악기 굉장히 겉에도 그렇고 굉장히 튼튼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악기 모양 케이스 중에서 믿고 쓸만한 그런 튼튼한 케이스인데 아주 오래된 케이스이긴 하죠. 네, 나온 지가 오래됐고 지금도 계속 생산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플라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 비행기 탈 때 수화물에 그냥 붙여도 될 정도로 튼튼한 케이스다. 뭐 그런 케이스인데 보통 우리 색소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수화물에 잘 안 싣죠. 네. 악기 케이스는 이걸로 제공이 되고요. 빈티지 악기이기 때문에 케이스는 뭐 오리지널 케이스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악기는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 플라이 케이스라는 점. 자, 악기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구성품 같은 경우는 번들 마우스피스는 없어요. 번들 마우스피스는 제공이 되지 않고 악기 바디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융세트하고 스트랩 넣어 드릴 거고요. 지금 악기 이 악기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마크6라고 말씀을 드렸고 F샵 키가 달려 있어서 고음 연주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악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악기 꺼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넥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넥 컨디션 지금 완전히 라카가 다 벗겨졌네요. 그래서 라카는 다 유실된 상태로 언라카 상태이고요. 넥 코르크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하기 전에 상태가 안 좋아서 넥 코르크는 새 걸로 갈아놨고 지금 시연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좀 사용했던 흔적이 좀 보이긴 하네요. 네, 아무튼 넥 코르크 새 걸로 갈아놓은 상태이라는 점. 그리고 악기 바디 한번 살펴볼 텐데 외관 컨디션이 그렇게 A급 그렇게 최고로 좋은 그런 악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싸게 나온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외관 상태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악기예요.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는 뭐 이쪽 부분도 그렇고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뭐 이렇게 키들도 그렇고 이쪽 바디를 이렇게 다 살펴보아도 라카의 유실이 조금 많이 보이고 있는 악기죠. 이쪽 아래쪽 같은 경우는 라카가 조금씩 변색이 돼서 조금 색깔이 많이 진해진 상태이긴 하고요. 악기 이쪽 바디 쪽에는 이쪽에 마크6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라카 유실이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유자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데미지를 입은 부분은 없지만 이쪽 닭볕을 이쪽 아래 부분 보시면은 아주 살짝 이렇게 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짝 눌려져 있지만 크게 뭐 소리와는 지장이 없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세게 팍 들어간 건 아니어서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벨 앞쪽에도 이렇게 라카의 유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패드의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 악기 판매되기 전에 전체 수리를 한 악기는 아니기 때문에 새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향후 한 2, 3년은 쓸 수 있을 정도로 패드의 컨디션은 양호한 편이어서 제가 웬만하면은 패드 전체 수리하고 판매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이 악기는 전체 수리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패드 컨디션도 그렇고 펠트 뭐 이런 것들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제가 교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패드를 교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패드의 컨디션도 양호한 편이고 벨도 상태가 괜찮은 편입니다. 외관 상태가 그렇게 A급은 아니라는 거는 연주가 그동안 많이 되어왔던 악기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소리가 굉장히 쉽게 잘 뻗어나갈 수 있게 날 거라는 거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연을 해보고 제가 악기를 여러 번 연주를 해봤는데 굉장히 음색 부드럽고 굉장히 빵빵하게 소리가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악기 소리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요. 부드러운 곡을 연주할 때는 또 부드러운 음색이 또 이렇게 들려 부드러운 음색이 또 매력적이고 또 빠르고 좀 경쾌한 곡을 연주할 때는 또 나름의 맛이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 야베스 뉴욕 모델 마우스피스인데 로우 베플 마우스피스임에도 불구하고 음색이 그렇게 막 답답하거나 그런 악기는 또 아니에요. 아무래도 마크 6 하면은 조금 카랑카랑 하면서 좀 시원시원한 음색이 매력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연주하기 그렇게 편한 그런 음색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악기 자체가 뭐 크게 데미지를 입은 그런 흔적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사용 흔적은 있기 때문에 악기 가격이 오늘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판매할 이 마크6 14만원대 알토색소폰 판매 가격은 850만원입니다. 14만원대 마크6를 850만원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 건 맞죠. 아무래도 이것보다 상태가 더 좋았다면 아마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될 법한 그런 악기였을 텐데 오늘 이 악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마크6 한번 불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악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